오늘 처음 할 거는 네. 스매시 커트 전에 네. 공이 멀면은 공이 밀리거나 멀면 가운데 쪽으로 드롭 네. 아니면 대각 네. 쪽으로 드롭하고 좀 밀리면은 반 스매시하고 대각 커트 할 거예요. 네. 반 스매시도 스매시. 코스 보고 해야 돼요. 네. 한번 해볼게요. 네. 자, 다시 해볼게요. 이거 뭐예요? 스매시야, 반 스매시야, 드롭이야? 반 스매시야, 이게. 네. 드롭 아니야? 드롭 타세요, 드롭. 그렇지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소리. 다시. 드롭만 볼게요, 먼저. 오케이, 마지막. 드롭 배운 적 있어요? 아니요. 없죠. 그 상급자들은 네. 드롭이 웬만한 모션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. 네. 지금 잡고 있었어요? 네. 아, 지금요? 공 칠 때? 안 잡은 거 같아요. 안 잡았죠. 네. 봐봐요. 지금은 이런 느낌. 아. 감아오는 느낌. 딱 이런 스윙이거든요. 이게 아니고. 깎아 맞는단 말씀. 아, 네. 거의 깎아 맞아. 아. 맞아. 근데 공을 맞출 적에 내가 원하는 면을 일단 선택하는 게 중요해. 내가 직선이야. 그러면 여기로 맞춰. 왼쪽이야. 그럼 여기로 맞춰. 그 다음에 그립을 쥐어. 근데 얘네한테 내가 이 동작을 미리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. 네. 그럼 점프를 왜 뛰어? 점프 뛰었으면 멈춰줘야지. 멈춰주고. 오케이. 그립을 자꾸 쥐는 감으로 조절을 해야지 아, 네. 쭉 팔로우 스윙 나올 필요도 없어. 네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네. 준비. 표정 연기까지 해. 세게 친다! 보여줘야지. 봐봐. 얘를 끊는 게 아니고, 네. 이 어깨까지 들어가야 돼. 이런 식으로. 이렇게? 네. 몸 전체를 다 써봐요. 그립은 쥐고. 끊는 건 잘했어. 끊는 건 잘했는데 네. 스윙 타이밍이 좀 느려요. 그러니까 내가 내 입맛에 맞을 때 확 돌아가는 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미리 보여주고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좀 더 기다리고 있다가 땅! 땅! 이런 느낌으로 한 번 더 갈게요. 자, 잘 생각하면 이 헤드가 내가 여기서 멈췄다. 그럼 공이 어떻게 될까? 가다가 멈추겠죠. 네. 근데 지금 헤드가 이만큼 나오네. 여기서 요 온 것 때문에 좀 길게 오는 거야 지금. 아. 그럼 멈춰볼까요? 차라리 걸리는 게 맞지. 타점을 좀 더 위로 하라는 말씀이세요? 아니 위든 앞이든 네. 아래든 관계는 없어. 네. 관계는 없어. 근데 지금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이런 식이라는 아. 이것도 팔로우가 주야 지금. 요게 요 끊는 스윙이 주가 돼야지. 아니 얘를 감아오는 게 아니고 아, 예. 내가 치고자 하는 위치까지 가서 이 면을 어떻게 하면 잘 멈출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. 어깨 힘 줘요. 어깨 으아! 어깨 아. 봐봐. 내가 야구공을 던져. 야구공을 던지는데 봐봐. 동작이 여기서 이렇게 하면 겁을 먹어요? 안 먹지? 네.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아 먹어요. 그죠? 백스윙을 더 빼라는 말씀이시죠? 준비 동작을 좀 과하게 하고 과하게 스윙 동작도 안 보이게 빠르게 해야 돼. 확 돌려야 돼. 확. 그렇지 그런 느낌이야. 잘했어. 그렇지. 그 괜찮아. 좀 과한 것 같죠? 근데 괜찮아. 아, 괜찮아. 나쁘지 않아.